투수가 좀 나와 있죠. 중요한 건 상대 투수가 유희관 선수예요. 유희관 선수가 공을 먼저 주겠습니다. 기대되는 가장 기대되는 타자입니다. 번트 스윙을 하죠. 스윙을 하죠. 홈런을 칠 패세요. 유희관 선수는 전력 투구를 하고요. 예. 좋아요. 좋아요. 예. 원정입니다. 참 볼거리를 어떻게 됐는지 기억을 해주네요. 볼 보는 것도 방망이치는. 자 이제 번트 자세. 자 보세요. 어떨 것 같아요? 연습인데 우측으로 선택했다는 거는 상당히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. 좌측도 선택하네. 약간 불리한 게 안지만 선수가 힘 조절에 대해 느낌이 없잖아요. 그렇죠. 예. 안지만 선수의 제발 참가하는데 의미만 안 뒀으면 좋겠습니다. 신중하게 결과를 봐야죠. 그렇죠. 전반전 타고입니다. 이거 우려가 뭐 하시나요? 안지만 선수 우려가 현실이 되는 거 아니에요? 두 번째. 자 점점 현실이 돼가는 느낌으로 두 개 10점 노동 떨어진 거잖아요. 자 치려고 하죠. 자 기자들 조심해야 됩니다. 좋습니다. 자, 왼쪽으로 밀어서 좋아요. 그러면 최소한 박경수 선수보다는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. 예. 파울이에요. 박경수 선수가 6점인데 박경수에게 체면을 좀 세워주세요. 선전했습니다. 그렇죠.